Breaking news on Tesla. Phil LeBeau, what's going on? John, we have a date for the unveil of the Robotaxi.오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바로 로보택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전에 블룸버그가 테슬라가 모델2를 포기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대응을 했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8월 8일에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X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원위치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한 데는요, 최근에 샤오미의 전기차 발표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발표를 했죠. SU7인데요, 외관이 굉장히 멋지게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발표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여기는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고요,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사실상의 이 격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여진 영상에서는 이런 자율주행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뭐 여러가지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들도 있었죠. 샤오미가 이렇게 4천만원대 전기차를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전기차만을 만든다는 것은 테슬라만의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를 뛰어넘어서 그 자율주행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향후의 산업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샤오미의 4천만원대 전기차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8월 8일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샤오미가 4천만원대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요, 바로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샤오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이 기가팩토리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기가프레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이 차체를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물로 만들어서 찍어내기 때문에 생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 차를 생산하게 되면은 원가는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가 원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샤오미가 테슬라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현재 SU7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라인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체를 찍어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차에 필요한 각각의 이제 부품을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부품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이 자율주행 로봇들이 부품들을 운반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보면 테슬라 그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하고 있는 것들까지 굉장히 유사하게 생산 라인으로 가져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가프레스에서 찍어낸 이 차체 바디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테슬라의 기술을 모방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고요. 지금 도장하고 있는 모습도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 도장을, 전체적인 도장을 한 이후에 부분적인 도장을 하는 모습까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샤오미가 이제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 공정까지, 생산 라인까지 굉장히 유사하게 빠르게 이제 가져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았겠죠. 이런 미래를 미리 예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 전기차를 누가 싸게 만들 수 있는지를 벗어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업체가 향후에 전기차 이후의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샤오미가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첫 번째 버전을 모방을 했다면 이번에 테슬라에서는 이제 버전2라고 하겠죠. 이 두 번째 버전의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차체를 찍어내는 프레스 로봇부터 시작했다면 지금은 각 공정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캐스팅이 있었고요. 이 주문을 만들고 있죠. 두 번째는 스탬핑하는 부분인데요. 이 선형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을 굉장히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차체를 만들고 차체 도장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필요한 공정들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의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정을 통해서 부품들이 개별로 만들어진 다음에 한꺼번에 이 부품이 한 공간에서 이 조립이 되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장난감을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이 테슬라의 공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인트 공정까지 하고 나면 이 페인트 공정을 마친 이후에 모든 제품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차체를 조립하는 이 공정에 오게 되면은 이앞 뒤와 좌우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위와 아래쪽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향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 라인에 그대로 투입을 해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공정을 위해서 이두 번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을 만들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오미에서 지금 SU7을 만드는 공정은 테슬라의 첫 번째 공정이었다면 지금 보여지는 이 각각의 공정들은 이두 번째 업그레이드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근에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 이제 멈춰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1분기에 이 딜리버리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인도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생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공정, 발전된 공정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작업이 바로 모든 필요한 부품들이 한 장소에서 모두 조립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정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 투자자들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충분히 많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이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이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테슬라의 이 차량 생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테슬라의 딜리버리를 살펴보면 알수 있게 되겠죠. 최근에 북미에 FSD가 릴리스가 됐죠. 그래서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이 FSD가 운전을 잘한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운전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SD가 누적되는 마일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향상된 운전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에 드디어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죠. 이 FSD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가 앞으로 8월 8일이 되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동안 이 테슬라 주주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론 머스크가 2024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개선이 되고 오동을 뚫고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이 테슬라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구체화되고 이러한 GPT 이후에 이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은 충분히 FSD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 많은 힘든 시간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었는데요. 이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참긴 시간을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서 의지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는 그런 시간의 가치를 나중에 인정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테슬라 FSD가 발전하고 있는 속도처럼 이 주가도 충분히 빨리 제 궤도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